하시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그래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아요. 아, 네. 아, 대표님, 네, 에스컬레이터인데 직접 운전을 하시고 또 이렇게 헛바디 차량을 타고 오셨어요. 저희 획기사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직접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숏바디 이제 그만 타시고요. 저희 로바디 한번 보시죠. 어떤 차를 갖고 왔는데요? 저희 오늘 740L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로 롱바디? 어? 롱바디입니다. 자, 내가 롱바디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저희 한번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에다가 롱바디? 롱바디입니다. 그래서 얼만데요? 예, 지금 현재 차량가는 네. 1억 7,190입니다. 이게 그냥 가격은 1억 7천이지만 역시 여기에 더 할인이 있겠죠? 그렇죠. 실망시키지 않는? 실망시키지 않는. 아, 네, 저 숏바디 디젤이 1억 6천인데 이거 갑자기 뒷목 아픈데요?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제 애증의 차였죠. BMW 7시리즈. 예전에 제가 740D를 끌다가 카푸어 생활을 할 때 아, 안되겠다.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시리즈가 좀 바뀌어서 왔는데 사람 눈이 간사하네. 그리고 그릴 커진다고. 우리 그렇게 다 뭐라 했잖아요. 왜 그릴 언제까지 커질 거냐? 이러다 이제 본넷을 덮어버리겠다. 사진들 본 적 있어요? 네, 저 다 봤어요. 그릴 계속 커지는 거? 나중에 차 바퀴 그릴만 남더라고. 그런데 간사하게 이쁘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S클래스, S클래스 해도 겉 디자인은 솔직히 얘가 더 이뻐요. 아니 근데 네. 요게 이제 740Li면은 네. 일단 6기통의 가솔린이잖아요. 6기통의 가솔린. 그다음 롱바디에다가 네. 외관만큼은 진짜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신형 S가 나은지 7시리즈가 나은지 그 S400D가 숏바디에다가 디젤에다가 가격은 또 1억 6천원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6기통에다가 가솔린에다가 롱바디에다가 그럼 S500하고 비비는 차인데 얘가 할인받으면은 S400D보다 훨씬 싸단 말이에요. 플래그십 처음 사시는 분들이 벤츠 매장 가서 S 좀 견적 봤다가 7시리즈 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뭐야 이거 이런 경우가 좀 많겠네. 그런 경우도 그쵸? 많고 네. 아우디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우위에 있다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죠. 제가 7시리즈는 보면은 여기 라인 있잖아요. 캐릭터 라인 이 손잡이랑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하고 요 밑에 크롬 라인 있잖아요. 요 크롬 라인이 일자로 가는 요 디자인 때문에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긴 남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정장 안에 빠빠라다라다 전원일기 아시죠? 갑자기 전원일기로 들어와 버리는데 황토 에디션 이거 좀 건의 좀 해볼 수 없어요? 예. 실내 언제 바뀝니까? 실내 이제 이번에 저희 풀체인지 되니까 네. 그때 아마 싹 바뀌지 않아요? 난리 나요? 안에 이제 좀 이제 난방이나 이런 거 좀 입어요? 좀 조끼 입고. 아 조끼도 좀 입고? 네, 아 제발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S가 그렇게 바뀌어서 진짜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펄님 네. 이 S 휠이 이게 뭡니까? 남자는 구두를 좀 잘 신어야 되지 않나요? 저 요즘에 입고 살았거든요? 갑자기 오늘 좀 정복을 찌르시네. 아 근데 쟤는 힐 뒤지더라고요. 힐도 진짜 이뻐요. 괜찮아 보세요. 얘 너무 겉모습에 치장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안에는 내복을 입었는데 구두는 최상급을 신었네? 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BM은 진짜 힐 인정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BM만의 특유 디자인인데 쭉 말려 들어간 데다가 여기 쪽창이 진짜 커요. 이 톡방 쪽창이. 여러분 이것만 보면 좀 모를 것 같죠? 예. 네. 저 요걸 딱 봐보세요. 이 안 말려 들어간 거 봐봐요. 갑자기 옛날 차 느낌 아니에요? S 별로네. 여러분 지원한 화력 부탁드립니다. 한번 네? 이 맛을 한번 보여주세요. 확실히 지금 이게 시동 켜있는 소리죠? 네 그럼요. 켜져 있죠. 이게 가솔린이라는 거죠? 네 가솔린. 가솔린 차는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S400D에 그때 그 본넷 옆에서 찍을 때 아직도 그 영상이 살짝 충격이에요. 이 휠 가장 단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아 조용하네. 아 그럼요. 가솔린이 조용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래그십은 가솔린인가봐요. 뭐 BMW 나오는 차들이 다 그렇겠지만 입체적인 이 등 있잖아요. 요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칭찬. 진짜 요즘 쿠페형 차들이 대세인 가운데 진짜 아직도 전형적인 세단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장님이 출연하면은 단순히 차만 보러 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출연하면 여러분 아 또 뭔가 크게 할인을 하는구나. 네, 뭔가 또 한번 대박 치는구나.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 뒷문 길이가 진짜 너무 넓고요.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옆에 차 가까이 붙어 있으면 문 못 열 정도인데요. 여기가 상석이거든요. 여기를 딱 앉으면요 벤치와는 다르게 좀 밀어내는 느낌이 있다. 왜 그러죠? 왜 자꾸 날 밀어내지? 벤츠는 나를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있고 7시리즈는 좀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좀 시트 위에서 좀 따로 노는 느낌? 하지만 나는 뭐 뒷자리 탈 일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도시락을 내리면은 자 이게 진짜 만원짜리 도시락이 들어있어요. 진짜 고급 도시락. 하지만 이게 올라와서요 딱 막아주면서 원래 아무것도 없던 자리처럼. 과장님 여기 뭐냐 패드 어디 갔어요? 패드 그 회사에 있습니다. 따로 쓰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영상 보는데 쓰고 있어요. 아 유튜브 같은 거 봐요? 네. 아 이거 따로 이렇게 스포티비 봐야죠. 아 그래요? 너무 낯간지러운데요? 안 보실 것 같은데 잘 본인 나오는 것만 막 넘겨서 보실 것 같은데. 아 그렇잖아요. 시트 버튼이 이쪽에 있네요. 네. 아 확실히 저는 이런 가운데 이런 도시락을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4인승인 마냥 이쪽에 수납 공간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의 진가를 알아봐야겠죠? 자 요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자 간다 가자. 자 저 눕는 거 보이시죠? 자 얘도 역시나 좀 느리네요. 천천히 해야죠. S580보다 더 높네요. 잠깐만 나 이거 처음인데 이 재벌이가 있네. 아 슈퍼디를 많이 타서 다리가 짧아졌나?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거 진짜 편해요. 딱 맞아요. 저는 이제 BMW로 워낙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정말 눈 감고도 이걸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칭찬 진짜 하나 할 건요 뭐 디자인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확실히 여기 핸드폰 거치대 꽂기도 되게 쉽고 그쵸. 근데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얘는요 방향제를 꽂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요 지금 방향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방향제를 넣어놓잖아요. 여기 다시방에 방향제를 딱 넣어놓으면은 여기서 방향제가 나와요.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따로 뭘 꽂을 필요가 없어요 지저분하게. 아 그리고 요쪽 부분도 보면은 진짜 BM은 터치 시대에 버튼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버튼 찾고 기능 찾기가 진짜 쉽습니다. BM은 운전 조작하기가 제일 편한 차량이에요. 하지만 우리 회장님은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집에 가지고 간 그 패드 있죠? 그 패드로 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돌려드려야죠. 유튜브 다 보면. 아, 유튜브 다 보면요? 네. 과장님, 담배도 여기 터세요? 거기다 털면 안 되죠. 요거 그러면 여기에 일단 담배 털라고 나오긴 한 거죠? 네, 그쵸. 그 담배 털라고 나온 겁니다. 털지 않겠죠? 피우시는 분들은 털겠죠. 그죠. 우리 진짜 또 돈 많은 회장님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죠? 저는 여기다 그냥 동전밖에 못 넣을 것 같아요. 여기다 어떻게 담배를 펴? 과장님 여기 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거기도 불 들어옵니다. 아, 실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춰주는 거구나. 네. 뒤에서 이렇게 그 회장님 책 읽을 때. 네, 재벌님. 네. 어디로 모실까요? 일단은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화여대로 가시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4대4 미팅이 있어요. 4대4 미팅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만화빵으로 가주세요. 만화빵에서 짜장면 시켜드릴까요 미리? 고춧가루 좀 뿌려서요. 알겠습니다. 힘드신가요? 이 뒷자리가 580보다 좀 더 넓어가지고 아 다리 뻗고 가는 게 너무 편해요. 정말 여기에 맞들리면은 운전하기 싫지 않을까. 확실히 S에 비해서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있죠. 왜냐면은 7시리즈는 진짜로 신기한 게 어떤 플래그십이든 SUV를 타든 스포티함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력이나 토크를 무시할 정도로 얘가 좀 잘 나가잖아요. 네. 지금 한번 좀 밟아 주시겠어요? 시원하게 쫙. 와, 6기통인데도 좀 살짝 이 8기통 느낌을 내는 이 주행감. 이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제일 중점적으로 봐요? 본인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직접 뒷자리에 타는 것보단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뒷자리를 타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7시리즈를 선택하고 네. 성공을 다 하신 분들은 S클래스를 선택을 한다라는 좀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멋있는데요? 아 햇빛이 강하네요. 자 이렇게 햇빛가리개까지 싹 올라오고 요 밑, 와, 요 수액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자꾸 만지고 싶은 천장 M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천장이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 촉감도 너무 좋고 이게 자꾸 한 번씩 만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 스포츠 모드 한번 밟아볼까요? 자 우와 씨 뒤에 날라간다 날라가. 와우 이거 뒤통수 치는데요. 와우 여러분 이 진짜 70이 스포츠 모드가 와 미쳤다. S는 뒷좌석에 앉잖아요. 그럼 앞에 스포츠 모드를 해도 모르거든요. 근데 얘는 같이 즐길 수 있네. 뒷좌석 사람들도 그냥 뒤통수 쳐버리네요. 자 회장님을 태웠다면 스포츠 모드는 안 하는 걸로. 야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벤치 못지 않은데요.
와 여러분 색깔이 그냥 벤치 못지않게 진짜 은은하게 다 풍겨 나오네요 색깔들이. 박기사. 아 네네. 오늘 즐거웠어요? 아 네. 아 회장님 덕분에. 아 제가 약간 와이프에서 위신을 좀 세우고 싶어서. 아 그렇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아 회장님 제 아까 너무 무례하게 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야자 타임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아, 네네. 오늘은 그럴 수 있어. 아, 이런 체험 제가 또 살면서 소원이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발연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과장님이랑 7시를 타봤는데, 역시 이제 과장님 나오면은, 아, 진짜 또 시원한 할인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아, 7시리즈 좀 고민이신 분들이나 정말 플래그십 좀 살려고 마음을 두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 차는 대박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7시리즈 좀 시승해보고 또 과장님이 할인 또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뭐 S클래스는 진짜 비싸서 못 산다라고 하면은 네. 아우디나 뭐 이런 플래그십에서는 아마 넘사벽인 또 차량을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 또 과장님한테 문의 주시고 이 차 말고 딴 차들도 많이 할인하죠? 그쵸. 아 그쵸. 기대하면 됐어요. 재벌이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